계급장 떼고 붙자! 기본적인 아이템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요 브랜드를 싹 다 가린 채 오로지 제품만으로 순위를 매깁니다. 제 개인적인,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이즈 좋다. 좀 저는 크게 입는 걸 추천드려요. 우리 같이 좀 돼지들은, 돼지 미안합니다. 통통남들은 좀 크게 입는 게 좋고, 근데 이게 너무 크긴 크네. 이거보다 한 치수 작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커요. 등치가 훨씬 더 크신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키가 저보다 좀 많이 더 크시거나, 이게 조금 저한테는 약간 긴 느낌? 모두 크긴 적당합니다. 두께감도 적당하고 각 잡히는 것도 좀 적당하고,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짱짱하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아예 내려와서 멋없죠.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다 울어버리고 더 뚱뚱해 보이고 묵직하고 떨어질 때 이 느낌이 좋아요. 그리고 좀 빳빳해. 각이 좀 더 사는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짱짱해요. 이 정도 내려오니까 아까 거보다는 훨씬 저한테 맞는 거죠. 이 손목 밴딩도 쫀쫀하고 후드도 묵직해서 크기도 좋고요. 신축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. 어느 정도만 있어.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덜 늘어나는 느낌이지. 느낌이 그냥 마감이 좋아요. 마감이 좋고 디테일도 좋고 원단도 좋고 핏감 좋아요. 확실히 스티치의 선두주자. 삐보다 조금 원단은 가벼운데 그래도 짱짱한 편. 짱짱한 원단. 밑에 밴딩은 얘가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 적당하게 잡히기는 하는데 막 뛰고 그러면 이게 쭉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? 후드만 봤을 때는 ABC 중에 C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가장 대중적이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디자인의 그리고 원단의 그 후드인 것 같습니다. 완전히 핏도 너무 좋고 이 밴딩도 여기 봐 클래식하게 길이도 길고 이 지금 딱 주머니 잡는 것도 그렇고 뒤태가 이런 건 진짜 예쁘거든요. 뒷라인이 이렇게 길면 밴딩이 후드도 진짜 넉넉하게 좋고 모든 점에서 얘가 다 1등인 것 같아. 원단 자체가 되게 좋은 원단인 것 같은데 이거는 늘어남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. 이게 10만 원더라고. 이거는 사야 돼. 이거는 사야 됩니다. 이거는 꼴찌야. 단연 꼴찌.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. 스파 브랜드. 그냥 되게 얇고 오래 못 입어요. 100% 그만큼 좀 저렴하겠지? 막 입고 싶은 사람들은 사도 됩니다. 이게 너무 가벼워서 다 죽어버려요. 이렇게 다 죽어버리잖아. 밑으로 내려가서 내 뒤에 목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. A 브랜드 페플. 그러니까 저 같은 등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옷이 이상하다는 것보다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. 저한테 다시 할까? 그치 그쵸. 야 정말 다행이다. 아 커버넛. 커버넛은 제가 아까 입었을 때도 ABCDE 중에 가장 대중적인 호불호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봐봐. 자. 이 후드를 무조건 사십시오. 진짜 대박입니다. 저희한테 광고 문 주시면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. 진짜 딱 저한테 맞게 핏감 맞게 그냥 클래식하게 딱 맞습니다. 그냥 이렇게 프로에 입었을 때도 그냥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느낌? 핏감이랑 원단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.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느낌이 듭니다. 뭐 팔도 조금 길고 좀 커요. 이게 품도 좀 크고 이게 그냥 오버사이즈로 약간 더 뭔가 캐주얼하게 나온 느낌이고요. 구김도 좀 덜 가는 느낌? 이거는 더 좀 넉넉하네. 버튼도 투 버튼이고요. 여기 손목 버튼도 좀 좁게 할 수 있고 넓게 할 수 있고요. 원래 옥스퍼드 그 기본 라인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 라인인 것 같고 청바지라든지 좀 넉넉하게 입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좀 셋 중에는 제일 시원한 원단인 것 같고 구김도 좀 덜한 느낌이 듭니다. 자켓 비슷하게 풀어서 입거나 겉옷 느낌으로 입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이 트임도 딱 좋고 이거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클래식하게도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캐주얼하게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포켓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좋아요. 그냥 기본 셔츠 느낌입니다. 이것도 좀 비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원단 자체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는 많이 튀어나오질 않아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전투력이 높지 않습니다. 으아가 아닙니다. 저는 그냥 이렇게 구김은 얘가 제일 안 갈 것 같고요. 이런 셔츠들은 조금 구겨지면 안 이쁘니까 다림질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데는 펴기가 쉬워요. 여기 단추 라인 있죠. 버튼 라인 여기를 좀 잘
하라 이런 거. 프로드 셔츠? 서울? 이게 브랜드인가요? 프로드 셔츠? 이게 셔츠 브랜드인가 봐요. 맞춤 셔츠 하는데 맞아요. 아 그래? 그러니까 딱 그 기본에 충실했더라고. B. 토마스 몰. 네, 토탈 패션. 베이직한. 그다음 C. 테이크 이지. 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? 테이크 이지야. 네. 옥스포드 셔츠 검색하면 1등이야? 1등이야. 아,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이기는 해. 그분은 형님을 참 좋아하시는데. 조세호 김기방. 저는 그래서 기방이시. 87mm. 미안합니다, 원준 씨. 아, 이게 내가 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자, 대망의 1위. 야, 씨. 니네 이런 거 아니라며. 에이세컨즈입니다. 아.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이 원단 두께감은 조직감은 있는 것 같고 좀 비싸게 썼다고 생각하는 거는 허리끈 끝에 요 약간 쇠 같은 걸로 들어간 거 이런 거? 그 밑에 요 밴딩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헐렁헐렁 하잖아요. 아예 내 발목을 잡고 있지 않아요. 곱창해주는 딱 조임의 그 귀여운 맛은 좀 덜한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입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냥 스타일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2등을 준 거고 다른 색깔은 다 회색인데 요 얘만 좀 약간 더 밝은 계통이라서. 그리고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거는 여기 똑딱이 단추.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쏘는 걸 좋아해요. 허벅지에서 발목 쪽으로 쏴진다는 거죠. 좀 좁아진다는 거. 오, 얘는 진짜 좋다. 네, 사이즈는 뭐 괜찮아요. 약간 넓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제가 왜 한쪽만 신발을 신었냐면 안 신었을 때 보는 거랑 신었을 때 보는 거랑 핏이 좀 약간 달라져요. 신발이 그 올라오는 뭐 모양에 따라서 통이 좀 큽니다. 항아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. 어, 좋은데? 아, 입으니까 확실히 이게 이쁩니다. 그 원단이 단단해요. 근데 겨울철에 진짜 딱 입을 수 있을 만한 비모가 막 되게 과하게 들어가지 않고 엄청 얇게 들어가 있어요. 핏감도 다 살고 좀 단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곱창을 딱 입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 입은 그대로 떨어지는 대로 꾸겨지니까 귀엽고 그게 비싼 브랜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원단도 제일 좀 거칠하고요. 엑스라지고 허벅지랑 종아리 떨어지는 느낌이 아빠 옷 입은 것 같이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. 곱창도 약간 흐물흐물해요. 이렇게 다른 옷들에 비해서 안감도 조금 까스러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거는 많이 비싼 브랜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맞췄어. 대박. 나 이거 진짜로 말도 안 돼. 많이 만들어서 대중들이랑 많이 좀 소통했던 브랜드들이 옷의 핏감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. 무스구나 무스. 헤비웨이트인데 이렇게 33,900원 밖에 안 한다고? 와, 가격으로 했을 때는 이게 진짜 대박인데. 랩테이블이라고 있나요?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고요. 저런 좀 기본 아이템들을 많이 니트나 스웨트 잘하는 브랜드. 니트 궁금합니다. 아, 이게 비바 스튜디오구나. 비바 스튜디오 옷들이 대체적으로 좀 사이즈감이 크더라고. 오버핏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? 미안합니다. 자, 대망의 1위. 자, 보자. 오! 원! 예스! 아우, 이거 되게 귀엽다. 좀 고급스러워요, 컬러가. 그러니까 이런 곱창이랑 이런 것도 좀 짱짱하게 했고요. 주머니도 좀 짱짱해요. 우와, 이거 봐. 빵빵하잖아. 이 주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. 여기도 있고, 여기 지퍼라인이 있는 거 자체가 돈을 많이 들인 티가 나고, 겉에 단추도 있고, 지퍼도 2A이고, 뭐 이거는 점수를 뭐 안 줄 수가 없지. 이것도 약간 발열 그거잖아, 그지? 이런 안감까지 납득이 안 갑니다. 10만 원도라는 게. 요거는 이제 안감 요런 게 조금 떨어집니다. 그냥 아주 기본 호불호가 없는 그냥 깔끔한 그런 느낌이고 약간 무텐다드 그런 느낌인가? 좀 대중적으로 좀 많이 딱 깔끔하게 만드는 느낌? 지퍼도 이거는 투웨이가 아니죠. 조임 끈 같은 거는 조임 밴드는 있어서 좀 조여서 입거나 할 수 있는 좋은 지퍼는 아닌 것 같아요. 좋은 지퍼는 확실히 부드럽지 않고 투웨이 지퍼기는 한데 일단은 좀 잘 안 맞습니다. 안 올라가요. 근데 주머니도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밖에 없잖아. 아까 A는 옆에로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는 거였는데 이건 이렇게 밖에 없고 소매 끝도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예쁜데 원단 자체랑 뭐 이런 마감이랑 이런 거는 이 세 개 중에 제일 좀 패딩 맛이 좀 없고 뭐 약간 하이브리드?
번외편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이 안에도 좋아요. 이런 이쁜데? 아 이쁘잖아 이거. 딱 쇼패딩 딱 이 느낌 빵빵. 역시 지퍼는 투웨이고요. 그러니까 이게 자재를 좋은 걸 쓰면 이렇게 좀 부드럽거든. 오, 얘가 지금 현재로서 제 느낌에는 1등. 컬러도 너무 좋고. 아, 좀 더 좋은 거 못 쓰는 거를 딱 마우보하다가 쓴 거구나. 그런 점을 더 줄 수 밖에 없지. 엄청 가벼워. 좋다. 근데 제가 왜 이거를 4등을 줬냐면 속에 요 원단이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중요하지만 또 입었을 때는 뭐 상관없으니까. 아 이건 또 손목 이거 밴딩 처리를 잘했네. 여기는 코드그라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. 진짜 우리나라 좋은 브랜드 잘하는 브랜드 많습니다. 어반 플레이어스 그냥 딱 무난한 정말 딱 그냥 이렇게 딱 오 팔 들어가는 것도 빵빵하고요. 뭐 이런 피트 그냥 깔끔한 거 그냥 다 과학자야 뭐야 공대생이야 뭐야 다 왜 이렇게 진짜? 난리 나는 브랜드야?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본가 봐. 파르티멘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 파르티멘토를 저도 거의 비슷해서 짱 먹는 거예요? 왜 이렇게 짱들이 많아? 왜 이렇게 짱들이 많은 거예요? 개국장장 붙자 한번 진짜. 아 대박이다 너무 괜찮다. 난 비싼 걸 입을 필요 없어. 야 내 이 모자보다 싸 이게. 와 짱이다 여러분 스파우 짱입니다. 야 지금 진짜 좋아. 제가 생각했던 쭉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기장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. 군더더기 없는 느낌? 입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좀 고급스럽고 너무 좀 까슬거림 1도 없고요. 그냥 스웨트셔츠 입은 것보다도 느낌은 훨씬 좋아요. 캐시미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? 우리가 눈으로 보는 컬러감으로는 이게 진짜 되게 좋은 컬러감인데 보기 힘든 컬러감. 이거는 이게 딱 잡아주잖아요. 그래서 배 나온 부분을 싹 감싸면서 여기 딱 잡아주니까 더 귀여운 느낌?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좀 더 좋은데 입었을 때 느낌은 A가 훨씬 좋습니다. 까슬하고 못 입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그 니트가 주는 그 느낌이 있긴 있어요. 골지 원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얘는 진짜 캐주얼하게 예쁘게 데일리로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은 느낌? 셔츠 색깔이랑은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데? 그 다음에 이 원단이나 이런 거는 이거 입었을 때 부드러운 거 좀 비슷합니다. 흡사한데 얘가 조금 더 까스러워. 근데 까스럽지도 않아. 그냥 되게 부드러운데 비교했을 때 B는 약간 항아리처럼 싹 감싸주는 느낌이라면 이건 그냥 쭉 떨어져서 그냥 여기 정리가 되는 느낌? 기분 좋은 컬러.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? 원단 자체로는 제가 제일 지금 입어본 4개 중에서는 요 원단이 제일 좋기는 해요. 디자인적으로 이런 것도 좋은데 아, 이 핏은 AB가 더 좋았던 것 같아. 우와, 막 이런 느낌까지의 이 핏감은 아니에요. 요런 거 보이죠? 요거? 요거? 뒤에 여기까지. 그러니까 비쌀 것 같은데 많이 안 비쌀 것 같아요. 느낌이.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기본 디자인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운드넥 니트를 생각했을 때 알고 있는 그런 거. 여기 팔 밴딩도 그렇고 밑에 밴딩도 그렇고 떨어지는 라인도 그렇고 요게 말하나 있으면 그냥 폴로 스타일. 호불호가 전혀 갈릴 수 없는 딱 그런 디자인입니다. 테이크 이지. 이거 그거네. 옥스퍼드 편에서 나왔던 건가? 토마스 모어. 이건 제가 처음 이게 나왔었어요? 그래. 아 내가 아까 카메라 안 돌 때 이게 라이플 같은데 이렇게 얘기 한번 했었어. 카메라 돌았을 때 하셨어야죠. 오, 이건 진짜 처음 보는 브랜드. 예. 와. 이렇게 다양한 컬러의 니트를 뽑아낼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. 기장감도 딱 좋고요. 저한테 아몰드 이렇게 좀 넉넉하니 팔 기장 적당히 떨어지죠. 밴딩 딱 적당히 조여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핏감은 굉장히 좋습니다. 배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여기 귀엽게 잘 포장이 되는 그냥 저같이 170에 한 90kg 정도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그보다 좀 더 큰 사람들 딱 아주 잘 맞는 그런 느낌. 이건 그냥 무난해요. 뭐 컬러가 조금 다른 컬러랑 다른 느낌 거 빼고는 무난한 디자인입니다. 그냥 핏감도 좋고요. 입었을 때 그 탄탄한 짱짱한 그게 딱 느껴져서 너무 좋고 무거운 걸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입을 때 이게 단단하거든요. 이게 입을 때도 그렇고 목도 딱 짱짱하게 딱 조여지고 요 밴딩 이런 거에 딱 진짜 탄탄함이 느껴지거든요. 이게 진짜 이게 핏감이 진짜 좋네. 느낌 좋은데? 아 이거 좋다. 비쌀 것 같은데. 아 여기 이런 것도 잘 해놨네. 제가 배를 내밀어 볼게요. 이렇게 됐을 때 옆에서 보면은 이게 뜬다고.
이게 이렇게 떠가지고 안 이쁘다고.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아주 괜찮습니다. 아, 예쁘네. 내가 만약에 근데 순이 말고 사라 그런다면 이거 사겠다. 없으니까. 편해요. 제일 이쁘고 그냥 좋아요.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원단보다는 확실히 가볍습니다. 그 원단은 다른 걸 쓴 것 같아요. 그 이스터라고 확신하시면 갖고 오신 다른 컬러랑 원단 비교해볼까요? 네, 제 거기에 있어요. 오늘 그걸 잘 갖고 왔네 내가. 자, 이거 봐. 이게 좀 묵직해. 확실히 묵직하고. 어? 어, 이스트로가 아닌가? 어? 아닌가? 같나? 이건 10만 원 넘었거든. 내가 잘못한 건가, 가격을? 디릿디릿. 어? 어, 야, 한글 나와가지고 틀린 줄 알았잖아. 아, 더스트. 예, 예. 자, 요만큼만 까도 바로 이스 나오죠? 이스트로그. 와, 이거까지 기가 막히게 맞췄잖아, 내가. 이쁜 게 있지, 야. 아니, 맞춘 건 그렇게 기뻐하고 못 맞춘 건 되게 대단하지. 에이크 화이트야? 어, 에이크 화이트 스웨시 이러지. 내가 에이크 화이트. 아, 이게 또 떼니까 이쁘네. 요 컬러가. 아웃스탠딩. 에이. 야, 스웻뉴는 아웃스탠딩이 계속 1등 했네? 아, 이건 스웻은 진짜 무적이야. 내 기준으로서는. 이렇게 되면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, 제가 좋아하는 핏은 아닙니다. 앞치마 같은 느낌? 원피스 같은 느낌? 뭐, 비침 같은 거는 그래도 덜해요. 제가 마이크도 여기 차고, 뭐.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죠. 비침은 그냥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것도 너무 나쁘진 않습니다. 너무 이렇게 이 제 허리 라인에 해서 하는 건 이렇게 길어지니까 레이어드에서 입기에는 많이 길다. 아, 애매한. 근데 감촉은 좋고 원단은 좋습니다. 탄탄한 느낌이 나고 기장도 이것도 긴데 이게 조금 더 그래도 팔 이런 거랑 이 통이랑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. 비침은 A가 좀 더 비치고 요게 좀 덜 비치는 느낌입니다. 딱 그냥 이너로 입기에 좋은 정도의 지퍼를 이렇게 잠궜을 때도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죠? 그런 느낌. 큰일 났어 지금. 꼴찌잖아. 근데 왜 이렇게 좋지? 통이랑 기장감이랑 입었을 때 그 시원함이랑 이게 제일 좋은데? 그리고 입었을 때 비침이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아요. 너무 편합니다. 편하고 이렇게 어깨 떨어짐도 훨씬 자연스럽고 쫙 떨어지네요. 1등인데? 이게 또 늘어나는 막 부드러운 코튼이 아니라 약간 그래도 이것도 짠짠한 코튼이에요. 또 뻣뻣한 코튼. 자, 이 정도 딱 그냥 B랑 비슷하죠? 지금 제가 입어본 것 중에서는 기장은 이게 제일 좋아요. 힘도 그렇고 팔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얘는 보란 듯이 비침이라는 게 뭐야? 왜 흰티가 왜 비쳐? 포켓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얘 혼자만 입어도 좀 후질근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입은 룩에는 얘가 제일 잘 어울려요. 컬러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가 나면서 노란빛이 돌면서 핑크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입었을 때의 1등이 뭐야 라고 꼽으면은 저는 요 D를 뽑을 것 같아요. 단점은 접어놓은 대로 주름이 가서 잘 안 펴져요.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 주름이 실리시면은 반으로 접으면 안 돼. 팔을 접어야 돼. 이거 기장이 딱 좋잖아요 지금. 그죠? 통은 얘가 또 제일 편한 것 같아. 이 통. 기장? 기장도 나쁘지 않습니다. 기장도 좋아요. 어깨 라인? 이런 것도 좋아. 어깨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냐 좀 덜 내려왔냐의 느낌이고 비침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뭐 의미가 없다는 정도. 목도 넉넉해요. 이게 좀 더 넉넉한 것 같겠네.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만 비교를 하자면 기장은 그냥 다 딱 B, C, D, E가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해. 캠버 3등 B 사카웨어. 어, 이거 들어봤어. 봉제선이랑 이런 게 얘가 박음질이 제일 좀 디테일이 덜해요. 바로 한 번에 막았고 다른 건 2단으로 막았고 그래가지고 요걸 조금 이렇게 한 건데 얘는 내가 싫어서 9,900원을 준 거고 꼴찌다 너는 이렇게 그냥. 근데 더 비싸겠지. 프린트 스타? 이름 자체가 별로다. 와, 나 9,900원 말도 안 되게 쓴 건데 6,900원이 나오면 어떡해. 야, 6,900원에 이 정도면 괜찮다. 마지막 1위. 아,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었구나. 굉장히 편하고 허리도 넉넉하고요. 조금 더 넓었으면 전 좋겠고 짧았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긴 바지를 딱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? 애매하다. 어설프다는 느낌? 접어서 그냥 이렇게 입으면 더 좋은데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등치가 큰 사람한테는 느끼할 수가 있어요. 이쁘다. 곱스러운 느낌.
이쁘네요. 굉장히 깔끔하네요. 네. 이거는 뭐 기장이 기니까 뭐 거의 긴 바지나 다름없습니다. 이런 의자 앉았을 때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간 쩍 하는 느낌 있잖아요. 뜯어지는 느낌?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다. 원단이 진짜 좋네. 자, 두 번째 B 같은 스타일이고요. 위는 다 같은 스타일이고 바지만 갈아입었는데 색깔이 조금 더 베이지빛이 돕니다. 그리고 이런 다홍색이랑도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제가 신은 신발 요 갈색 브라운 계열의 신발에 훨씬 잘 어울리는 컬러고요. 이거는 안 접고 그냥 입어도 괜찮은 정도의 기장입니다. 통이 훨씬 더 넓어서 이렇게 폈을 때 넓어가지고 조금 더 길어도 덜 느끼합니다. 한번 앉아볼까요? 이렇게 딱 아, 예, 커피숍이다 이렇게 딱 혐오감을 주지 않잖아, 반바지인데. 가장 기본적인 룩입니다.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룩 입었을 때 요 정도 기장감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안에 그냥 힌티나 뭐 이런 거 티 같은 거 받쳐 입고 셔츠 하나 입고 그냥 편하게. 이 핏 자체는 얘가 1등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핏이에요. 굉장히 편합니다. 진짜 편한 옷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. 이건 춘식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거는 가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줘도 이거 뭐 힘들다. 이 정도? 조금 더 올라오죠? 내가 이렇게 벌려서 이걸 이렇게 들추지만 않는다면 뭐.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면바지 있죠? 면바지 딱 그냥 면바지 그 원단이고요. 가장 기본적인 바지이고 색깔은 베이지인데 밝은 베이지? 핏감으로서는 C를 제 개인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고 원단으로서는 B를 따라갈 수가 없고 거기에 뭐 벨트라인도 없고 이게 또 안 좋은 거는 이 스트링 조인끈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묶어도 리본이 보이고 뭐 너무 캐주얼하다? 저렴해 볼 수 있다. 허리가 조금 작습니다. 그래서 벨트로 잡았고 안 맞습니다 저랑. 그러니까 32, 3? 영재 정도 사이즈가 되면 맞을 것 같은 느낌? 만약에 이 사이즈가 라지라면 34 이상 입으시는 분들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. A, B, C, D 요 쇼츠에 비해서 요 바지는 조금 더 댄디하고 좀 포멀한 느낌이 나고 앉는 것도 뭐 안 터져 안 담궜기 때문에 안 터져. 제일 시원해 보이겠네요. 시원해요. 좋아요. 원단은 굉장히 좋아요. 구김도 덜 가고. 아, 라퍼지 스토어구나. 가격 파괴 브랜드 아니야. 자, 에스파이 처음 들어본 브랜드인데 만약에 저게 라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이즈면 실측을 다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절대 46.5cm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모더먼트 42,800원. 뭐 가격이 비싼 거는 아닙니다. 근데 라퍼지나 이 1등 요거 준 요걸로 가시는 게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걸 추천드린다. 아, 알 것 같은데 이거. 홀리선. 아, 알아요. 1위 퍼스텝. 아, 좋다. 내가 아는 거야? 내가 모르는 거지. 2번은 보셨어요? 2번은 봤냐? 퍼스텝.